자, 22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 아니? 자, 주제는 한번 읽어보고 풀어봅시다. 자, 이 문장 보니까 Hydroelectric power, 수력 발전은 is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 되게 수력 발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장점이 나왔어. 됐니? 그런데 however, 그러나 그래서 there are few things about them. them에 대한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알아야 될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점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단점이 나왔죠. 그럼 뭐겠어? dark side라는 문장이 우리가 바로 보고 찍어갈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러겠죠? 뭘 보고 풀어 간다? 접속사를 보고, 역접의 접속사를 보고 풀어 갈수 있는 문장이었지? 자, 주제는 이렇게 찾았으면 되고요. 첫 번째 보니까, 자, 단어의 문제네. 그죠? 이게 수력 발전이 주어고요. is a clean and renew. 그죠? 자, renewable. 다시 재생 가능한, 자, source다. 이게 보호겠지. 그러나, 이런 역접의 접속사들 잘 알아놓고요. few things.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가 빠져버리면 few things. a few things는 몇 가지가 있다는데 아주 적은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는데 few things는 거의 없다가 되지. 알겠지? 차이. 자, about them. them에 대한 몇 가지 것이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어. 여기 that's 뭐야? them이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are, 수의 일치. are important to know.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To build hydroelectric dam, 수력 발전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죠. Large areas, 커 많은 지역들이 must be floods. 자, 물에 잠긴다 이거지. 물에 잠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be flood가 있잖아. 이게 그죠? be 다음에 실장적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비동사고요. 뒤에 보어의 형태로 형용사. be flood 해두고 수동태 문장으로 봐도 돼요. 알겠죠? 그럼 수동태 문장으로 보면 조비 PP가 되겠죠? 자, 잠긴다. behind the dam. 뭐 아래서? dam 아래로 잠긴다. 그래서 whole communities. 전체 이런 그 공동체가 때때로 sometimes have to be moved. 이동되어야 된다. 여기도 수동태 문장이 나왔네. 그죠? 여기 봐봐. 이 문장은 have to로 썼지만 이건 뭘 썼어? 여기는 must 썼고 여기는 have to를 썼죠. 여기 must로 바꿔도 돼. must be moved. 이동돼야 된다. to other place, another place. 자, 여기도 대명사 문장이니까 주제에 주의해야 되죠.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다른 세 번째 장소, 그죠? 또 다른 장소. 세개 이상일 때두 번째죠. another place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entire forest, 전체 이런 숲들이 can be drawn, 잠길 수 있다. 또 뭐야? 조동사의 수동태 문장이네. 알겠지? 자, 조동사의 수동태 문장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The water released from the dam. 댐에서 방출된 이런 물들은 can be colder, 더 차갑다 이거죠. than usual and this. 자, 일반적인 것보다 더 차갑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법상이 하나 나왔어요. 별표. 물인데 어떻게? From the dam으로부터 방출되어진 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which is라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생략됐는데, 자, 물은 방출시킨 게 아니라 방출되어진 거니까 무슨 상태다? 수동태의 상태죠. 그래서 released를 써야 되겠지. 이런 것은 can be colder. 더 차갑다. 비교급이지. 무엇보다 더 than the usual. 일반적인 물보다. 뒤에 water가 생략된 문장이야, 여기. This can affect. 야, affect하고 여기 effect하고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affect는 어영부영에서 영향을 끼치다야. 알겠어요? 이효리잖아. 이효리. 알겠지? 효리. effect를 뭐라고? 효과. 야, affect는 어영부영. 자, 두개 바꿔서 버릴 수 있다. 단어의 문제에서. 이런 것은 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시험에 하나 나와줘야지. 내가 굉장히 영웅이 되는데. 알겠지? 안 그러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In the rivers downstream. 자, downstream. 강 하류야. 알겠죠? 상류가 또 있던데. 아, 이게 반대말. upstream. 야, 이런 말도 중요하잖아. 내가 만약에 낸다면, affect downstream. 자, upstream. that effect. 이 문장 가지고 우리 내가 빙카 이렇게 단어 어휘 문제 내겠어요.
내가 낸다면, 내가 낸다면 나와줘야지 굉장히 좋은 거지. 아, 이 선생님들이 무식해서 다 안 낼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찾아야지. 팩트 혹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팩트 나와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것은 또한 wash away riverbank 강둑으로 어떤 강둑 멀리 이렇게 흙을 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destroy life 삶을 파괴합니다. on the river bottoms 강 하류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가장 나쁜 효과죠. of the dam의 가장 나쁜 효과는 has been observed. 자, 어디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 연어한테서 우리가 관찰되어질 수 있네요. have been 여기도 자 시제 문제. 자, 이런 연어들은 어떤 연어냐? have to traverse upstream. 자, 강 상류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lay their egg. 그들의 어떻게 저기를 낳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잘 보면 살몬이 나왔죠. 살몬. 연어들이야. 그래서 have to travel 이렇게 나왔죠. 알겠지? have to. 자, 여기 잘 봐 놓으세요. 자, 복수 형태를 취했네요. 자, lay their eggs. 우리가 이 문장 볼 때 또 어떻게? lay, lay, leg가 있죠. 알을 낳다는 뭐야? 그들이 알을 낳다는 타동사야, 타동사. 그치? 타동사. lay, laid, laid. laid, laid야. 알겠지? 자, 누워있다는 자동사는, 자, lie, lay, rain이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 여기도 주의해서 동사에서 우리가 가르쳐 놨으니까 이거. 자, 나타의 원형이 알겠죠? 그들의 알을 낳기 위해서. If blocked by the dam, 댐에 의해서 막힌다면, 만약에 댐에 의해서 막힌다면, 뭐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빙이 생략된 문장이다? 분사구문이야. 근데 뜻을 명확하게 해주려고 if를 줬어요. 그래서 it이 나왔어요. 연어들. 자, 연어들의 삶이죠. Salmon's life cycle. 우리, 어떻게? is blocked. 원래는 if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if it is. 알겠죠? is 뭐라고요? 연어의 삶의 사이클이 어떻게 is blocked, 막힌다면. 그래서 주어 생략. 자, 현재형이야. 여기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being을 썼는데 being은 생략 가능해. 그래서 생략했어. if blocked by the dam.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the salmon life cycles. 이것은 아, 주어는 여기 있네요. 전체 문장이 주어. cannot be completed. 완성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조동사 수동태형도 많이 나와 있고 affect, effect, 단어의 문제, downstream, upstream, blocked, 여기도 분사 구문이 나와 있는 문장들. 좋은 문장들. 엮어 쓸 수 있겠어요. 알겠지?